국경대에 지원이 필요한 거야? 아, 세아야, 정말 잘했어. 네가 강남을 구한 거야. 정말 이 누나는 자랑스럽구나. 아니에요, 누나. 강남을 구한 건 내가 아니에요. 솔직히 운이 없었다면 무리였을 거예요. 에이, 왜 또 그래. 넌 충분히 잘했으니까 어깨를 펴라고. 네, 고마워요. 그래, 그렇게 웃으라고. 누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젠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당분간은 못 쉴 것 같아. 아직 저 아래에 차원종 잔당들이 남아있거든. 게다가 파괴된 도시도 복구해야 하고 말이야. 유정 씨도 복구 작업의 현장 지휘관으로 임명됐다고 하니 너도 곧 복구 작업에 참여하게 될걸? 아, 정말 게임할 시간을 안 주네요. 에휴, 그러게 말이야. 아, 근데 복구 작업에 참여하기 전에 세린이한테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듣자 하니 걔만 우리와는 다르게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될 거라고 해. 가서 작별 인사라도 하고 오라고. 오세린 선배에게 말이군요. 알겠어요. 강남을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고. 나 같은 게... 일을 어쩌지? 선배,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그러고 보니 저희랑은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면서요.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세아야, 그게 말이지. 헤카톤케일이 나왔던 지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구조물이 나왔거든. 그걸 본부까지 옮겨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말이야. 어쩐지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뭔가 그 구조물로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힘도 느껴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헤카톤 케일이 쓰러졌는데 별일이야 있겠어요. 그리고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절 부르세요. 당장 달려갈 테니까요. 그래줄래? 정말 고마워. 그나저나 마지막까지 믿음직스러운 모습은 하나도 못 보여줬네. 이게 뭐가 선배야. 아니에요. 선배가 아니었다면 강남을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선배님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응.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준비가 되는 대로 본부를 향할게. 넌 김유정 요원님한테 가서 복구 작업에 대한 브리핑을 들어. 넌 아닌 척하지만 정의롭고 멋진 후배였어, 세아야. 응원하고 있을게요. 모든 김유정이에요. 우리 팀에 다녔어. 오세린 요원을 만나고 온 거지? 오세린 요원을 비롯한 일부 특경대 병력들은 강남 지하에서 발견된 구조물들을 본부까지 운반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나 나를 비롯해서 남겨진 병력들은 이대로 신서울 재해복구 작업을 시작하라는 게 본부의 명령이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잠시만 기다리렴. 곧바로 브리핑을 시작할 테니까. 강남을 지킬 수 있는 건 이제 우리뿐이에요. 대략적인 재해복구 플랜은 다음과 같아. 우선 특경대 대원들과 유니온이 파견한 재해복구팀이 잔해의 처리 및 파괴된 시설물의 수복 작업을 진행할 거야. 하지만 아직 신서울 곳곳에 차원종이 남아있어. 차원종들이 남아있는 한 복구 작업은 진행이 불가능하지. 그렇게 복구 작업이 예정된 지역을 둘러보면서 차원종 잔당을 처치해주는 게 네 주된 임무가 될 거야. 자, 그럼 지금 곧바로 임무를 시작하자. 일단은 지금까지처럼 서늘한 요원을 찾아가서 지역 이동을 부탁하렴. 부디 무사히 돌아와요. 불꽃을 뚫고 달리는 건 헷갈 마이 히어로. 네 덕분에 신서울이 평화를 되찾았어. 이제 복구만 끝나면 핵사부사도 다시 마음껏 달릴 수 있겠지. 나도 재해복구를 서포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해, 핸섬보이.
네, 계속 잘 부탁드려요. 그런 의미에서 우선 재복구 현장으로 이동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My pleasure. 안 그래도 하트가 뜨거워지던 참이었어. 심장에 키를 꽂아 넣을게. 준비가 되면 말해. 아직 우린 준비됐어? 그럼 가볼까? 네, 준비됐어요. 저 근데 이번엔 그리 멀지도 않으니까 그냥 천천히 가주시면 안 될까요? 뭐? 천천히? 멋진 조크였어. 너무 웃겨서 이성을 잃어버린 지경인가? 또 나왔잖아, 저 표정. 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천천히 가자는 사람을 태우고 전선력으로 달리는 거라고! 야! 그러니까 꽉 잡으라고! 네 비명보다도 더 빨리 달릴 거니까! 아,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군... 나는 유성. 이제야 좀 후련하네. 보이, 멋진 비명을 들려줘서 땡큐 베리머치. 내가 비명을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도 기억 안 나네요. 어쩐지 평소보다 훨씬 더 빨랐던 것 같은데요. 기분이 많이 하이해졌거든. 평화가 돌아온 거리를. 이제 이 거리는 다시 우리 거야. 그렇지? 아, 맞아요. 이 거리는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지켜야 해요. 베리굿. 역시 넌 우리의 히어로야. 그럼 계속해서 복구 작업 힘내. 이동하고 싶어지면 찾아와서 죽어있는 날 깨워주고. 굿바이. 예, 어서와 강남의 영웅. 어, 너도 도착했구나. 나도 방금 전에 도착했어. 오, 근데 도착해서 해야 할 일을 확인해봤더니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고. 차원종 잔당의 숫자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얼른 우릴 좀 도와주라.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거군요. 뭐, 알았어요. 기왕 시작한 거 내 손. 딱 끝내고 나자마자 우리가 이 거리를 지켜냈어요. 아, 도착했구나. 보면 알겠지만 지금 강남 거리는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태야. 또 곳곳에 차원종 잔당이 숨어있는 상태고. 어서 놈들을 처치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해야 해. 그렇다고는 해도 예전처럼 상황이 심각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어. 현재 재복구 본부에는 우리 같은 유니온 소속의 요원이나 특경대 대원들은 물론이고 자원봉사를 나온 민간인들까지 재복구를 지원하고 있지. 그 중에는 네가 아는 얼굴도 있을 거야. 임무 중간중간에 만나서 인사라도 나눠보렴. 자, 그럼 우선 데이비드 국장님께 도착을 보고하도록 해. 국장님도 와 계셨군요. 한번 찾아가 볼게요. 복구 작업 힘내세요. 자네가 이 도시를 지켰나? 다시 만나서 반갑군. 그새 내 얼굴을 잊은 건 아니겠지?
안 잊어버렸어요, 데이비드 국장님. 사실 이젠 국장님이 아니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번에 유니온 신서울지부의 지부장으로 승진하게 됐거든. 어? 그래요? 축하드려요, 지부장님. 고맙네. 하지만 순순히 기뻐해도 될지 모르겠군. 사실 이번 강남 사태에는 내 책임도 분명히 있어. 강등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지. 그런데 오히려 지부장 자리를 주다니,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일 거야. 또 일단 약점을 잡힌 날 이 자리에 앉혀놓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임시키겠다는 심산도 있겠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거예요. 일단 승진하신 건 승진하신 거니까 좀 더 기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보다 자네가 더 어른스럽군. 알았네. 경희야, 어찌됐든 간에 지부장 자리에 오른 건 사실이니까 일단 이 자리를 맡게 된 책임을 지도록 하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이세아 요원. 알았어요, 데이비드 지부장님. 이거 쑥스러운걸? 하지만 익숙해져야겠지. 자네가 이 도시를 지켜냈네. 자, 이제 복구 작전을 시작하도록 하지. 우선 당면의 가장 큰 차원종 잔당 집결지는 봉쇄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던 두 곳이야. 자네도 다녀온 바 있는 쇼핑몰 일대와 구로 일대지. 이 두 곳은 위상 변곡률이 안정되어 있을 때도 차원종이 출현하던 곳이었어. 그리고 신서울 전체의 위상 변곡률이 불안정해진 지금, 이곳은 예전 이상으로 빈번하게 차원종이 출현하게 됐지. 그러니 자네가 출동해서 이 두 곳의 차원종 잔당을 처치해주게. 자네의 활약을 주목하고 있네. 아, 귀찮아. 빨리 끝내고 게임방에 나가야지. 제대로 해보자고! 그만 힘을 느껴줘. 이 정도야. 무슨 일이야? 오랜만이야. 여전히 정신없는 모양이네. 어? 정미잖아. 여긴 어쩐 일이야? 뭐야, 내가 있어서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왜 또 그러는 거야? 난 그냥 작전 지역에 네가 있는 게 신기해서 그런 거라고. 별로 신기할 건 없어. 재난복구를 위해 민간인 자원봉사자들도 대거 강남으로 모였으니까. 그리고 난 절반쯤 민간인이 아닌 상태이기도 하고. 실은 이번에 정식으로 캐롤리아 씨의 조수가 되기로 했거든. 아, 그래? 잘 됐네. 캐롤 씨는 좋은 분이라고. 같이 일하면 너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결국 나도 캐롤 씨 같은 금단님이 좋은 거야? 남자로 그런 거야? 어? 지금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꺼. 다음 임무를 줄 테니까 잘 듣기나 해. 내가 해줄 일이라도 있어? 캐롤 씨는 지금 본부에 돌아갈 상태야. 나는 일단 그분 대리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캐롤 씨를 대신해서 내가 임무를 하나 할게. 네가 차원종들과 싸웠던 학교 제공이
그리고 이곳 강남마을인데 아직도 차원종들의 잔당이 남아서 활개를 치고 있어. 이래가지고는 재건이나 복구는 무리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각지의 차원종들을 제거해줬으면 해. 신서울 일대와 강남 일대의 차원종을 제거하는 거야. 알았었지? 어, 알았어. 근데 그건 그렇고, 아까 진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거야? 금발 미인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왜 자꾸 꼬치꼬치 캐묻는 거야? 됐으니까 어서 출동이나 해. 뭐 너무 무리하지 마. 아 귀찮아. 빨리 끝내고 게임방이나 가야지. 이게 내 플레이야. 뭐 사러 오셨어? 아, 세아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 뭐야? 너도 와 있었어? 너도 자원봉사하러 나온 거야? 일단 명목상으로는 그렇긴 한데, 실은 내가 일하는 편의점 점장님이 강남에 새 점포를 내겠다고 하시더라고. 강남이 이렇게 됐으니 땅값이 많이 내려갈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나보고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자리도 좀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 봉쇄 지역인 구로다우면 파괴된 강남이야? 네가 일하는 가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위험지역에서 아슬아슬하게 장사를 해서 스릴과 돈을 모두 챙긴다는 게 우리 가게의 모토거든. 아, 그래? 그건 그렇고 모처럼 만났는데 게임기가 고장나서 한판 붙지도 못하겠네. 나도 구로에서 게임기가 망가져서 앞으로 세 달은 더 알바를 해야 해. 어? 세 달? 난 이번 달 월급 들어오면 바로 살 수 있... 괜찮아. 편의점 알바랑 클로저 요원이랑 수입 차이가 생각보다 크구나. 뭐, 이번에 게임기 사면 석 달간 너한테 빌려줄게. 뭐? 넌 어쩌려고? 난 일이 바쁘잖냐. 그리고 어차피 다음 달에 또 월급은 들어올 거고 말이지. 세아야, 고마워. 계속 임무 힘내고 나중에 한 판 붙자. 뭐 사러 오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 구로에 계신 점장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구로 일대에 다시 차원종 잔당이 나온 모양이야. 걱정 말라고. 내가 가서 놈들을 처치할 테니까. 그래 줄래? 그럼 잘 좀 부탁해, 세아야. 응원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덤벼! 갈 시간 없다고! 제대로 해보자고!
있을까? 별거 아닌데! 충성, 어서 오십시오. 충성! 오래간만입니다, 요원님. 어? 최민우 아저씨,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그게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 저도 승진을 하게 됐지 뭡니까? 경감에서 경정으로 말입니다. 그래요? 그거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아저씨. 근데 경정이라면 은희 누나랑 같은 직급이 되신 거네요? 아저씨? 실은 말입니다. 승진을 한 것보다도 누군가 같은 계급이 된 게 더 기쁩니다. 이제는 같은 계급이니까요. 예전처럼 저를 막대하시지 못할 겁니다. 또 여기서 더 잘하면 언젠가는 그분보다 더 높은 직급이 될지도 모르지 말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까지의 울분을 모두... 아저씨, 어쩐지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거 실례했습니다. 지금 한 말은 잊어주십시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원님. 아무튼 계급이 경정이 됐다고 해도 하는 일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충성! 계속해서 요원님을 지원하고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임무 처리 보고를 송은희 경정님, 아니 송은희 선배님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잘 다녀오십시오. 경계도 복구 작업에 동참해 임무 결과를 보고하러 온 거지? 아주 수고 많았어. 지금 우리 애들이 뒷정리랑 잔당이 더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야. 좀만 기다려줘. 그나저나 채민우 놈 말인데 경정으로 승진했다고 아주 좋아 죽겠는 모양이더라. 에휴, 그런 게 뭐가 좋다고. 뭐가 좋다뇨? 누나는 승진하기 싫으세요? 그야 물론 싫지. 난 이보다 더 승진하면 참모급이 된다고. 그 말인즉슨 현장에서 총을 갈길 수 없게 된단 거야. 그런 건 싫다고. 난 애초에 총을 마음껏 달길 수 있다고 해서 일을 시작한 건데 말이야. 뭐 그래서 이번 강남 사태의 보고서를 슬쩍 손봤지. 모든 공은 채민우 놈이 세웠다고 말이야. 그럼 그래서 채민우 아저씨가 승진을 한 건가요? 누나 덕분에요? 뭐 나 때문에 그놈이 고생한 건 사실이니까. 아, 이건 채민우 놈한테는 비밀이야. 그놈 고지식한 놈이라 이 사실을 알면 승진을 철회해달라고 본부에 요청할 테니까. 알았어요. 비밀로 할게요. 아, 고마워. 아무튼 이제부터는 채민우 놈이 강남 특경대 대장이 될 거니까
앞으로 그놈을 잘 좀 부탁해. 어? 그럼 누나는 어디로 가시는데요? 수도공항 경비대라고 공항 인근을 수비하는 부대로 발령받았어. 이번 재난 보수가 끝나는 대로 이쪽으로 이동해야 해. 그렇군요. 에이, 뭘 그렇게 침울해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아직 재난복구는 안 끝났다고. 좀 더 같이 일하게 될 거니까 걱정 마. 네, 어서 와, 강남의 영웅. 자, 우울한 이야기는 됐으니까 계속해서 같이 임무를 수행하자고. 듣자하니 다시 차원 좀 잔당이 나타난 모양이야. 이놈들은 대체 어디서 계속 튀어나오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네가 출동해서 놈들을 처치해줘. 알겠어요. 그리고요, 누나. 그동안 여러모로 고마웠어요. 꼭 다시 만나요. 아, 얘가 날 울리려고 하네. 아, 그러지 마. 나 이런 분위기에 약하다고. 아직 여기서 좀 더 작전을 할 거라는데도 그러네. 뭐 아무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충성! 나야말로 너와 함께 작전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세아야. 충성! 복구 작업 중이네. 일보다 삽질을 더 잘한다고. 이 싸움은 내가 맡겠어! 제대로 해보자고! 이제 게임하러 가도 되겠지? 이제부턴 한기남 사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아이쿠, 이거 오랜만이군요. 정말 몰라보게 성장하셨네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아주 단판이에요. 한기남 아저씨죠? 오래간만이에요. 또 벌처스 일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 전 이제 벌처스 소속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로요? 이번 강남 사태의 배후에 벌처스의 사장이 깊숙이 관여돼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 벌처스의 경영진이 모조리 징계나 처벌을 받게 됐죠. 사실상 풍비박산이 난 셈입니다. 물론 전 그렇게 되기 전에 재빨리 탈퇴했죠. 저 말고 다른 벌처스의 조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다들 재살길을 찾아 둥지를 떠난 거죠. 그럼 아저씨는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개인 사업을 시작했죠. 이제는 저도 어엿한 사장이랍니다. 저희 회사가 주로 하게 될 일은 차원종의 잔해 수집과 이를 이용한 위상 장비의 개발과 판매죠. 뭐예요? 그럼 결국 예전이랑 별로 달라진 것도 없잖아요. 그런 셈이죠. 결국 새는 둥지를 떠나도 새 자기 습성은 못 버리는 법이거든요. 아이고, 아 이거 닭살 돋는 이야기를 해버렸군요.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희 한기남 컴퍼니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님. 아, 벌써 가시려고요? 어서 와. 우리의 수고가 많아. 근데 아까 보니까 벌처스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벌처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게
이번 강남 사태 때문에 벌처스도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랬구나. 실은 또다시 연락이 끊겨버렸어. 시환이 형이랑. 그러고 보면 형 이번 강남 사태에서 벌처스의 적대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 어쩌면 형은... 기운내세요. 두머리, 난 괜찮아. 나는 유성. 형은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쉽게 붙잡힐 사람도 아니고. 나와 핵사 부서가 전속력으로 달려도 붙잡지 못했을 정도니까. 언젠가 형은 무사히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어. 뒷자리를 비워놓고 말이지. 지유,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쓰고 많았어. 이걸로 신서울 각지의 차원종 잔당은 거의 소탕됐어. 아, 그건 그렇고 방금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사 결과 지난번에 강남 지하에서 발견된 구조물의 정체가 외부 차원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차원물 생성기로 판명됐어. 외부 차원이라면 차원종의 차원이잖아요. 맞아. 이건 대발견이지. 지금까지 내부 차원에서 외부 차원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발견되지 않았거든. 유니온 본부에서는 지금 클로저들을 상대로 탐사팀을 구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한 모양이야. 위험천만한 임무니까 당연한 일이겠지. 일단은 내게도 이 사실을 전해서 지원 의사가 있으면 본부 연구시설로 보내라는 공문이 내려왔어. 솔직히 너무 위험한 일이라 나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외부 차원을 탐사해서 그곳의 정보를 획득하면 앞으로의 전환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긴 해. 잘 생각해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렴. 알겠지?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아,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신서울 각지 다시 차원종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것도 상당한 숫자야. 위상 변곡률은 안정화되어 있는데. 이유를 따지는 건 나중에요. 제가 가겠어요. 장소는 어디죠? 구로 일대야. 서둘러 출동해줘.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빨리빨리 당겨. 나 시간 없다고.
별거 아닌데.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네. 자네 활약으로 적들의 기세가 한풀 꺾였어. 수고 많았네. 그건 그렇고 현재 조사팀이 차원종이 다시 출현한 원인을 분석 중인데 말이야. 아무래도 이번 차원종 출현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일으킨 일인 것 같네. 위상 변곡률은 안정화되어 있고 차원문 생성의 징후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차원종이 출현했어. 자네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지 않나? 설마 칼바크의 가방 말인가요? 그래, 칼바크 턱스가 만들었다고 하는 차원문 생성기 말일세. 실은 방금 전에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 본부가 구로에서 회수해서 보관 중이던 그 가방들이 몇 시간 전에 누군가에 의해 탈취당했다고 하는군. 뭐라고요? 이번 차원종 출현은 그 가방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네. 그것을 탈취한 개인 또는 조직이 고의로 차원종을 소환시킨 거야. 무엇이 목적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들을 막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잠시 뒤에 본부에 돌아가서 가방을 탈취한 것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겠어. 자네들은 이곳에 남아서 출현하는 차원종들을 계속 처치해주게. 잘 왔네, 신서울의 영웅. 나는 곧 본부로 돌아가서 이번 차원종 출현과 가방의 행방에 관한 진상을 규명할 거네. 자네는 우리가 진상을 파악할 때까지 계속해서 적들을 처치해주기 바라네. 신서울 일대와 강남 일대에도 차원종이 다시 출현했다고 해. 강력한 차원종의 반응이 포착되었다고 하니 충분히 주의해서 작전에 임해주게. 자네의 활약을 주목하고 있네. 빨리 덤벼! 나 시간 없다고! 제대로 해보자고! 저쪽인가? 세 보이는 녀석이군. 제대로 해보자고!
대장님, 다음 명령을 하달해 주시오. 어? 저건 사람이잖아. 이봐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클로저인가? 대장님, 클로저와 조우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대로 이탈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당신 대체 뭐야? 나한테 신경 쓸 시간은 없을 것이다, 클로저. 이제부터 이곳은 전장이 될 테니까. 그럼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잠깐의 평화를 실컷 누려둬라. 우리의 다음 작전이 시작되면 너희에게 더 이상 평화는 없을 테니까. 도망쳐버렸잖아. 일단은 차원 정도를 처치해야겠어. 좀 뜨거울 거야. 이제 게임하러 가도 되겠지? 우리가 이 거리를 지켜냈어. 괜찮니? 전 괜찮아요. 그보다도 말렉과 비슷한 차원종이 있어서요. 말렉 이상으로 강했고요. 그 녀석은 대체 뭐죠? 놈의 이름은 키텐이야. 낮은 확률로 추진하는 말렉의 아종이지. A+ 등급의 위험도를 가진 차원종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일은 칼바크의 가방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칼바크의 가방은 B급 이하의 차원종밖에는 불러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가 칼바크의 가방을 개량했다라고 봐야겠지. 개량이라고요? 대체 누가? 현장에서 네가 만난 정체불명의 인간. 아마도 그가 벌인 짓일 거야. 그들의 목적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칼바크의 가방을 A급 이상의 차원종마저 소환할 수 있도록 개량했어. 그리고 그걸 이용해 신서울 각지의 차원문을 생성하고 차원종을 불러들이고 있지. 나는 본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그들이 어떤 자들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어. 너는 계속해서 그들이 불러들인 차원종들을 상대해주렴. 우리가 이 거리를 지켜냈어요. 신서울의 차원종을 불러들인 자들은 대위상 능력자용 병기로 무장하고 있었어.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유니온이나 위상 능력자에게 적대적인 자들의 가능성이 높아. 그들이 지금 신서울 각지에 말렉과 키텐을 비롯한 강력한 차원종들을 불러들이고 있어. 지금 즉시 신서울 일대로 출동해서 소환된 차원종들을 모두 물리쳐줘.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아, 귀찮아. 세 보이는 녀석이군. 제대로 해보자고!
날아가라! 핫! 좀 뜨거울 거야. 별빛에 이게 내 플레이야.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정말 수고 많았어. 이걸로 소환됐던 차원종들은 대부분 소탕됐구나. 칼바크의 가방을 가로채고 그걸 이용해 차원종을 불러들인 건 유니온에 적대하는 테러 조직인 걸로 추정돼. 구체적으로 어느 테러 조직이라는 것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말이지. 테러 조직이라고요? 테러 조직의 손에 칼바크의 가방이 넘어간 거면 엄청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래,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테러 조직이 차원종 일부만을 소환한 뒤 어떤 후속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야. 이럴 경우 범행 성명을 통해 자기들의 입장이나 요구를 밝히는 게 보통인데 말이야. 그런데 그자들은 그러지 않았어. 오히려 적당한 선에서 차원종 소환을 중단하고 자취를 감춰버렸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떠오르는 건 최악의 가능성이구나. 이번 신서울의 소환이 단순한 실험에 불과했다는 가능성 말이야. 만일 이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이번 소환은 그자들이 A급 차원종의 소환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에 불과해. 그리고 실험 결과 실제로 A급 차원종의 소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한 그들은 곧바로 자취를 감춘 거지. 개량한 칼바크의 가방을 이용해 좀 더 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말이야.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은 거군요. 그래.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싸움은 예전보다 더 치열한 것이 될지도 몰라. 상대는 테러 조직, 즉 인간들이니까 말이지. 더 치열한 싸움이라니. 듣기만 해도 피곤해지네요. 하지만 싸움을 걸어온다면 맞서 싸우겠어요. 뭐 일단 난 클로저니까요. 우리가 이 거리를 지켜냈어요. 복구 작업 힘내세요.